2021년에는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전철 노선의 연장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5호선 하남선 2단계 연장과 이번에 소개할 7호선 성남 연장은 모두 2021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 부평구청역에서 조금 더 연장하게 될 7호선 연장 개통 관련 내용, 그리고 이 외에도 계속해서 추진 중인 7호선 연장 노선과 과연 7호선은 어디까지 길어질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온수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던 7호선 전철은 2012년 서울과 부천을 지나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 개통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7호선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장암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를 지나 부천시, 그리고 인천광역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된 노선은 여기에서 두 정거장 더 연장되어 인천 2호선 성남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7호선 성남 연장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 가지 후보 노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수사거리를 지나 가정 5거리로 이어지는 노선이었고, 두 번째는 원적사거리를 지나 성남 2고가교, 즉 지금의 서부여성회관역으로 향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적산터널을 지나 성남역으로 향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착공된 것이 세 번째 안인 원적산 터널을 지나 성남역으로 향하는 노선인 것입니다. 이번 7호선 연장 노선에는 두 개의 전철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는 백마장 사거리에 들어서는 산공역이며, 나머지 하나는 인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성남역입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영업시운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7호선 성남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성남역에서는 인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 서구 지역에서 7호선을 이용하여 부천이나 서울 방향으로 갈수 있게 되어 1호선의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부천을 지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까지 7호선을 따라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인천 2호선 성남역을 전후로 한 구간은 옛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정거장을 놓고 양옆 좁은 골목길에 출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밑으로 정거장을 놓은 관계로 인천 2호선 성남역은 깊이가 상당히 깊어졌는데, 이번에 새로 개통될 예정인 7호선 성남역은 인천 2호선 성남역보다 더 깊은 곳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7호선 성남 연장의 착공은 2014년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목표는 20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다른 철도 노선이 다 그렇듯이 7호선 성남 연장 역시 몇 차례 지연되어 당초 예정보다 2년 정도 개통이 지연된 것입니다. 7호선 성남 연장은 착공 후 1년이 지날 동안 공정률이 1.5%에 머물 정도로 처음부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7호선 성남 연장이 이렇게 미뤄진 것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7호선 건설을 맡은 시공사의 법정 관리, 사업비 증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 지연과 시운전 기간 증가 등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개통이 지연된 끝에 조만간 영업 시운전에 돌입한다고 하며, 상반기 내에 개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호선은 장암역에서부터 부평구청역까지 전 구간을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되는 부평구청역에서 성남역까지의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2년에 개통을 한 7호선 구간인 까치울역에서부터 부평구청역 구간의 운영 역시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7호선 성남 연장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수도권 1호선이나 3호선, 4호선과 같이 7호선 역시 노선은 하나이지만, 온수역을 경계로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이렇게 두 개의 운영기관이 운영하게 됩니다. 7호선은 지금도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원, 고속터미널을 지나 부천, 인천까지 이어지는 긴 노선이지만,
장암역과 성남역 양끝 종점에서 7호선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 있으며 이 중에서는 착공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들도 있습니다. 이번 7호선 성남 연장 외에 7호선의 연장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호선 전철을 성남역에서 더 연장하여 청라 국제도시까지 이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실 2000년대 청라 국제도시의 조성과 함께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여러 차례 추진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호선의 청라 국제도시 연장이 확정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역에서 더 연장되는 노선은 가정동의 루원시티, 청라 커넬웨이를 지나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이어지게 되며 총 길이는 10.7km, 신설되는 역은 7개입니다. 현재 청라 국제도시와 가장 가까운 역인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은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청라 국제도시 외곽에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7호선이 개통한다면 청라 국제도시의 교통편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호선은 이렇게 인천광역시 연장도 추진 중이지만 한편으로는 반대편 종점인 장암역에서 더 연장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바로 도봉산 포천선입니다. 이 노선은 도봉산에서 양주시 옥정지구까지가 도봉산 옥정선으로 그리고 옥정에서 포천시까지가 옥정포천간 광역철도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장암역에서 애매하게 끊겨버린 7호선을 북쪽으로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무산되었는데 심지어는 4호선 창동 차량기지를 7호선 도봉 차량기지로 이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7호선의 북쪽 연장을 하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안도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결국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던 7호선 북쪽 연장은 장암역 직결 운행의 단선 구조로 바꾸고 운영 인력과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2016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추진된 노선입니다. 이후 이 노선은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과 나머지 포천 구간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옥정에서 포천까지 구간은 4량짜리 열차를 옥정과 포천을 왕복 운행하는 셔틀 열차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봉산 옥정선은 총 4개의 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탑성역에서는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도봉산 옥정선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남 연장을 포함하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7호선 연장 구간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7호선 성남 연장 시 총 노선 길이는 61km이지만 나머지 노선이 모두 완공된다면 총 길이는 105km로 수인분당선의 버금가는 긴 노선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